하이요. 친구들 하이요. 네, 오늘 노래 교실을 조금 새로운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놀라운 토요일이라는 프로그램 보면 노래 가사, 노래를 듣고 노래의 어떤 부분을 듣고 노래 도레미 마켓 아닌가요? 네, 맞아요. 도레미 마켓. 그 부분을 맞추는 프로그램이 있죠. 네. 노래 가사를 맞추는 프로그램.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곡을 가져온 이유는 진짜 하나도 안 들려요.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부분을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갑보다 택시 타고 가도 돼. 내릴 때 빅소리 나게 교통카드 돼. 네, 여기까지. 근데요. 네네. 제가 아는 노래예요. 아는 노래예요? 네, 제가 아는 노래예요. 처음이 뭐죠? 처음이에요. 네. 지갑. 아는 노래 맞아요? 네, 맞아요. 지갑. 지갑 택시. 네, 그 아는 노래인데 잘 모르네요. 정확히 모르네요. 일단은 지갑도 맞고 택시도 맞는데 그 사이에 글자도 있습니다. 지갑 다 영어예요? 아니에요. 아니. 지갑밥. 지갑밥. 네, 일단은 이 부분은 지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네네, 택시, 다음 부분. 택시 그 다음 뭘까요? 택시 드디딕. 잘 안 들리죠, 맞죠? 이게 처음에 들을 때 무슨 말 하나 했었어요. 택시 드디딕. 그러면 택시 그 다음도 모르고 아, 네, 내릴 땐 내릴 땐 맞아요. 교통카드대. 오! 교통카드대 맞아요. 그 사이에 다섯 글자가 있어요. 내릴 때 교통카드를 댄다. 그 사이에 다섯 글자. 내릴 때 까먹지 않고. 아, 내릴 땐 까먹지 않고 교통카드대. 아니, 땡이에요, 땡. 그러면 지금 모르는 게 지갑 다음에 두 글자가 있고요. 택시 다음에 다섯 글자가 있어요. 지갑 다음 두 글자예요? 네. 두 글자인데 따로따로 생각해요. 아, 따로따로요? 네. 그럼 지갑 뭐 하고 맞아요. 뭐 택시 뭐뭐뭐 지갑하고 그 다음 글자는 지갑이랑 붙어있고요. 네. 그 다음 한 글자는 지갑이랑도 안 붙어있고 택시랑도 안 붙어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한 글자예요? 네, 한 글자로 완성되는 글자예요. 네, 한 글자로 완성돼요. 킹. 킹이요? 그러면 조금 더 힌트를 드려볼까요? 아, 초성 주세요. 초성 좋아요. 지갑 다음에 한 글자. 네. 이 한 글자의 초성은 네, 이응. 네. 그리고 그 다음 띄어져 있는 한 글자의 초성은 니은. 니은. 네. 이응, 니은. 이응, 니은. 네. 지갑에 아님. 지갑에 돈 많아 택시 타도 됨. 오, 그거 약간 반대예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반대인데 조금 재미있게 표현해 주세요. 재미있게? 네. 돈이 지갑에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 그런 상황인데 택시 타는 상황. 요 부분은 거의 못 맞추네요. 지갑 다음에 한 글자, 그 다음 한 글자는 모르고 네, 택시 그 다음에 다섯 글자 요거 한번 유추해보죠. 택시 타도 됨 이렇게 들었어요.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데 다섯 글자. 택시 타도 됨 다섯 글자. 아니, 택시를 빼고 다섯 글자. 타타도도 됨. 타타도도 됨? 네. 택시 타타도도 됨. 약간 그렇게 말하는 것 같긴 해요, 맞죠? 아, 그래요? 네, 아니고 타고. 아, 타고예요? 네, 타고. 타고 가도 됨. 오! 네, 택시 타고 가도 됨. 타도 됨, 가도 됨, 타고 가도 됨, 타타도도 됨. 도도다다디디둔. 왜 이러는 걸까요? 네, 그리고 이제 모르는 게 내릴 땐 교통카드 대 사이에 다섯 글자. 택시 타고 가도 됨. 택시 타고 가도 됨. 맞아요. 가도 됨. 아, 그럼 앞에 할 것 같아요. 앞에 뭐예요? 지갑 하나 택시 타고 가도 됨. 오, 맞아. 오, 생각난 건가? 유추한 건가? 생각난 것 같기도 하고 유추한 것 같기도 해요. 아, 맞아요. 지갑 하나. 왜냐면요. 네. 가도 됨. 누구한테 묻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 누구한테? 지갑한테. 네. 오. 그럼 앞에 지갑이 있으니까 지갑 하나 택시 타고 가도 됨. 오, 유추한 거네요. 오, 굉장히 논리적이네요. 아, 나 택시 타고 가도 됨. 네, 하고 난 다음에 내릴 땐 교통카드를 댄다 했어요. 내릴 땐 교통카드 댐. 네, 내릴 땐 교통카드 댐인데 교통카드를 대면 결제가 됩니다.
결제가 될 때 돈이 빠져나감. 어떤 소리가? 삐삐삐삐삐삐삐삐 다섯 글자 나오고 있어요. 삐 네 글자 남았어요. 삐삐삐하게 하게 앞에 두 글자 하게도 하기도 틀렸지만 앞에 두 글자를 먼저 하고 하게랑 비슷한 걸 붙이면 완성이 돼. 삑 할 수 있도록. 다섯 글자인데 할 수 있도록. 삑 내릴 때 교통카드를 대잖아요. 네. 그러면 삑 아 삑 삑 소 삑 소리 나게 교통카드네. 오, 오. 다 맞췄어요.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오 정답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갑보다 택시 타고 가도 돼. 내릴 때 삑 소리 나게 교통카드 돼. 오늘 이렇게 놀라운 토요일 한번 따라해봤는데 네 다음에 좀 더 어려운 곡으로 부탁드립니다. 잘 안 들리는 어려운 곡인데 용기쌤이 잘해가지고 다음엔 더 어려운 곡으로 한번 준비해보도록. 혹시나 잘 안 들리는 노래를 알고 계시다면 밑에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네 우리 친구들 네. 알고 있는 방탄소년단이라든지 네. 방탄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 이번에 영어 곡이더라고요. 아 그럼 진짜 몰라요. 그러면 들어도 한 100번 들어도 모르고 네 가사를 봐도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안 했어요. 추천 많이 해주시면 그 곡을 같이 들어보고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용이가 그 곡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용! 빠이용!